바닥이 말랐어. 녹아요. 그거 없으면 우리도 없다. 오, 내가 맞았다. 맞아. 그거를 지키려면 공부 나서야 되겠네. 안녕. 여기는 지구유치원. 에너지 드링 센터로 지구 특공대 친구들이 찾아왔어. 그런데 서울 에너지 드링 센터는 어떤 곳일까? 여기 에너지 드링 센터거든요. 기후 변화 완화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 장소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어린이들 여기 온다 그래서 저도 공부도 할 겸 아이들하고도 얘기도 할 겸 왔습니다. 와, 안녕. 그래, 안녕. 서화도 오랜만에 왔네. 오, 저번에 한번 봤지? 삼범이도 보고. 그 대학생도 몰라. 너 어떻게 아니? 저번에 기후 변화 뭐 이런 거 배웠잖아, 그지? 네. 지구 뜨거워지고 있다고 배웠잖아. 오늘 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나 하는 거 배우러 가는 거거든. 출발해 볼까요? 네. 출발. 자, 갑시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있는 거 이건 뭘까? 똥! 지구에는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살고 있고요. 그리고 차고 그릇에부터 먼지도 있을 수도 있고 아주 많은 생명체들이 같이 모두가 함께 살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구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데요. 그 지구다. 우리가 놓은 지구. 맞아. 토끼와 왼손. 개미처럼 귀엽고 작은 동물부터 북극곰처럼 아주 큰 동물들까지 사람과 동식물 모두가 어울려 살고 있는 지구는 아주 소중한 곳이야. 지난 수백 년 동안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지구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대. 그런데 엄청난 발전을 이루면서 지구가 많이 아프게 되었대. 세계 곳곳에서는 여러 가지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우와, 땅이 말랐어. 오야야야야야. 태풍. 태풍 불고 병이 나고 질병. 지구가 아플수록 기후 변화가 심해지고 있대. 만약 지구가 없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혹시 열나본 적 있어요? 우리가 평소보다 열이 조금만 올라가도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고 싶나요? 그렇죠.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줘도요 밥 먹기 싫죠, 그죠? 친구가 놀러 와도 같이 뛰어놀 힘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쵸? 그때는 학교든 학원이든 아무데도 가기 싫고 못 가요, 그죠? 그리고 푹 쉬어줘야 되는데 우리 지구도요 여러분들이 열났을 때처럼 아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구가 아프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뭐가 너무 많이 왔어요? 뭐가 많이 왔을까? 비가 너무 많이 내렸어요, 그죠? 자, 그랬더니 우리가 유치원 가는 길도 물에 잠겨버리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출근하는 길도 다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죠? 이런 거. 수영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요 깨끗한 물만 있을까요? 그쵸? 우리가 버린 쓰레기, 멍멍이인가, 야옹이인가, 뭐 각종 쓰레기들이 다 물에 잠겨 있어요, 그죠? 지저분한 곳에는 누가 찾아올까요? 비둘기. 비둘기? 사나이.
그죠? 파리 모기 같은, 그죠? 병을 옮기는 그런 해충들도 늘어나서 아픈 사람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문제는요, 지구가 점점 더워지면 그 영향으로 이런 태풍이 더 자주, 더 많이 찾아오고 있어서 문제예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아서 힘든 곳도 있대. 혹시 이런 무늬 어디에서 많이 봤어요? 거북이. 그쵸? 거북이 등딱지처럼 이렇게 쩍쩍 갈라졌어요, 그죠? 우리가 아플 때 입술이 마르고 갈라지는 것처럼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지구의 입술도 마르고 갈라지고 있대. 우리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물들은요, 목이 너무 말라. 근데 주위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 우리 찾아서 마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식물들을 한번 뿌리 내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내리지 않으면 그쵸? 말라서 점점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열매를 맺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물을 찾아 움직일 수 없는 식물들은 물을 찾지 못해서 결국 죽게 된다고 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도 먹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사람들만 힘들까요? 아니요. 그렇죠. 여러 말 못하는 그런 동물, 식물, 곤충들. 우리 모두 다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친구들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평소에 많이 알고 있던 친구가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이 푸푸폼은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이 친구는요, 새끼도 낳고 그리고 먹이 사냥도 하기 위해서는 저 얼음, 빙하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날이 점점 더워지면 얼음들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열이 나고 땀을 흘리면서 북극곰이 사는 빙하가 점점 녹고 있대. 그런데 살 곳을 잃어버린 건 북극곰뿐만이 아니래. 저 사람도 혹시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요, 저 모습 보고 와 캠핑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집이 어떻게 지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기후가 변화되면서 살기 좋은 곳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들어 살던 곳을 떠나고 싶나요? 그쵸? 우리 친구들이랑도 헤어지기 싫고, 그죠? 내가 다니는 유치원, 내가 다니는 학교 여기서 떠나기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더워지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해요.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에너지 드림센터에서 배우는 특별한 기후변화 배움 시간.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지구 유치원 다음 시간에 만나.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쓱 눌러주고 가요. 사바나.